내가 먹은 콜라겐이 3kg라도 흡수가 돼야지 이용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콜라겐들, 즉 살아있는 동물들은 다 콜라겐이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흡수율이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콜라겐 하면 돼지 껍질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좀 고분자 콜라겐이다 보니까 흡수율이 한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류 콜라겐은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서 84%가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먹어도 흡수가 잘 되는 것을 먹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콜라겐을 석류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이유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상승작용이거든요. 네. 석류와 콜라겐이 영양적으로 상승 효과가 매우 큰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을 먹었어요. 이것들 우리가 흡수하면은 이것들을 우리 몸속에서 우리 콜라겐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근데 석류에 이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콜라겐과 석류를 같이 먹어야지만 우리 몸속 뭐 피부나 혈관에 있는 콜라겐들을 원활하게 재생하고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먹어봤는데 네. 아주 딱 그 트레이에 딱 해가지고 그거 한씩 뽑아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게. 굳지 않았나? 제가 한번 갔다 올게요. 이게 이렇게 빨리 굳어요? 네. 안 굳었어요. 아니, 아니, 네. 제가 잠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네. 저렇게 하면 잘 안 굳습니다. 아하. 왜냐면요. 실제로 이제 만드실 때 효과적으로 굳게 하려면 석류 추출액을 끓인 상태에서 젤라틴을 넣어서 녹여요. 그거를 이렇게 트레이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완벽하게 젤리처럼 굳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젤라틴이란 단어도 쓰시고 한천이란 단어도 쓰셨는데 네. 젤라틴은 동물성이고요. 한천은 식물성이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인터넷에서 구할 때 젤라틴을 구하시든지 맞아. 한천을 구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젤라틴은 콜라겐은 전 단계라고 생각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지금 기왕에 얼음통에 넣었으니까 저거를 그냥 굳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얼려서 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젤리 상태가 절대 얼진 않아요. 분자들이 네, 그렇죠. 느슨하기 때문에. 절대 얼리진 않고요. 저기에다가 물을 넣고 얼음을 같이 넣어서 드시게 되면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겠죠.